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는 떡국의 영양적 특징과 건강상 이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떡국의 기원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면 명확한 기록이 없지만 떡국은 고려시대부터 전해져 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원과 관련된 전설이 여러 가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고려시대 왕비인 신덕왕후가 떡국을 좋아했고 그녀의 영향으로 떡국이 궁중에서 널리 먹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떡국은 또한 설날 설 명절에 가장 많이 먹는 음식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설날에는 가족들과 함께 모여 떡국을 먹으면서 새해의 축복을 나누는 전통이 깊게 자리 잡아 있습니다. 떡국은 풍성한 한 해와 장수를 상징하는 음식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떡국의 영양적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떡국의 주 재료인 떡은 탄수화물이 풍부합니다. 이는 에너지를 공급하여 신체 활동에 필요한 힘을 제공합니다. 단백질 떡국에는 고기, 계란, 김 등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하고 조직의 회복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떡국에는 다양한 채소와 양파, 대파, 마늘 등이 들어가므로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파와 대파에는 항산화 작용이 있어 면역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수분 공급 떡국의 국물은 수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신체의 수분 섭취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더운 여름철에는 체내 수분 소실을 보충하는데 좋은 선택입니다. 떡국은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고칼로리일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떡국에 들어가는 재료나 조리 방법에 따라 영양 성분의 함량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떡국은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음식입니다. 떡국의 건강상 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떡국에 들어있는 떡은 탄수화물이 풍부하여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떡국의 국물은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며 소화불량이나 위장장애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떡국에 들어가는 양파, 대파, 마늘 등에는 항산화 작용이 있는데 이는 면역력을 강화시켜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떡국의 국물은 수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신체의 수분 섭취에 도움을 줍니다. 떡국은 국물이라 소금을 적게 사용할 수 있어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떡국에는 고기, 계란, 채소 등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므로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 등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떡국은 고기와 떡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 과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떡은 찰밥 형태로 되어 있어 소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로 인해 배부름을 느끼게 하여 식사량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떡국에 들어가는 고기는 철분을 함유하고 있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철결핍성 빈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떡국의 국물은 다양한 재료들의 영양소를 함께 끓여내어 풍부한 맛과 함께 영양소의 흡수를 돕습니다. 떡국은 이처럼 다양한 건강상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올바른 재료와 조리 방법을 통해 더욱 건강한 식사로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나 식이 습관에 따라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므로 적당량을 유지하고 다양한 식단과 조화롭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떡국에는 다양한 재료를 첨가하여 맛과 영양을 더할 수 있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사용하여 고기의 풍미와 영양을 더할 수 있습니다. 고기는 미리 양념하여 넣거나 떡과 함께 끓여 맛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떡국에 계란을 풀어 넣어 끓이면 부드러운 식감과 단백질을 더할 수 있습니다. 계란을 풀어 넣은 후 스크램블 형태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미역, 파래, 김 등의 해조류를 다듬어 넣으면 바다의 풍미와 영양소를 더할 수 있습니다. 떡국에 김을 넣으면 산뜻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양파, 대파, 미나리, 시금치 등의 채소를 넣어 떡국에 영양을 더할 수 있습니다. 채소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좋습니다. 김치를 떡국에 넣으면 매콤하고 짭짤한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김치의 발효된 맛과 영양소를 떡국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다진 마늘, 소금, 후추 등의 향신료를 활용하여 떡국의 맛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취향에 맞게 조금씩 넣어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매운맛을 좋아하신다면 고춧가루를 추가하여 매운 떡국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고춧가루를 넣으면 맛과 향이 한층 더해집니다.
이 외에도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재료를 떡국에 넣어 맛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재료의 종류와 양은 개인의 취향이나 식사 스타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원하는 재료를 선택하여 맛과 영양을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떡국의 기원과 영양적 특징과 건강상 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